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주석입니다. 월마트 주차장에 지금 와 있는데요, 월마트도 지금 줄을 서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에는 역시 어디든 줄을 서야 되는 게 맞나 봐요. 소셜 디스턴스를 두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요. 저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보셨나요? 월마트도 줄을 서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한 네 번째인데요. 월마트는 그렇게 막 오래 기다리거나 그러지 않아요. 지금도 또 들어갑니다. 줄은 있지만 금방금방 들어가는 것 같아요. 네, 저는 이 녀석을 사러 왔습니다. 빅스에서 나온 미니 필터 프리 Cool Mist Humidifier 39불 97이고요. 네, 이 제품을 사러 왔습니다. 온라인으로 봤을 때는 재고가 얼마 안 남았다고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진짜 적으면 한 개 남아 있겠거니 하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8개나 있습니다. 이거를 사도록 하겠습니다. 쇼핑을 하고 나왔고요. 이제 집으로 갑니다. 되게 한산했고 줄은 잠깐 섰지만 안에는 한산했습니다. 최대한 빨리 쇼핑을 하고 가는 게 그래도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요즘은 마스크 사용을 권장하다 보니까 마스크 쓴 사람들이 그래도 꽤 많이 있네요. 월마트는 개인 쇼핑백을 사용하는 거를 제지는 하지 않고요. 그리고 플라스틱 백도 원래 5센트 이렇게 받았는데 요즘에는 받지 않는 것 같아요. 계산할 때 이렇게 플라스틱 백 몇 개 사용했냐고 물어보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제가 몇 번 그동안 갔지만 그 누르는 옵션을 없앤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셀프 체크아웃을 하다 보니까 그 기계를 닦아주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계산을 하고 손님이 가고 나면 그 사람이 와서 빠르게 또 클린업을 하고 다음 사람이 사용을 하게끔 하더라고요. 오늘도 잠시 짬을 내서 쇼핑을 다녀온 소감을 찍어봤습니다.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요. 마스크 잘 끼시고요. 제 영상 항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자는 많진 않지만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77명, 78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.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렇게라도 인사드리니 참 다행인 것 같고요.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. 안녕. 바이요.